예, 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듣는 동안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노래를 듣는 동안 그 새로운 게스트 분한분더 오셨는데요.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어떻게 목소리 괜찮은가요? 뭐, 예, 체킹을 안 해주. 괜찮은데요. 예, 괜찮은 예, 모양입니다. 이렇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워 블록으로서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보물인 분인데, 목소리가 좀 작게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최대입니다. 자, 예, 네, 아, 마이크를 가까이 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주에 한번더 이런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예, 이게 최대입니다. 예. 잠깐 한 20여 분 동안 서울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통 문제가 여러 가지 그뭐 주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좀 엮여져 있고 서울시의 결정적인 어떤 사안 중에 하나인데, 또 최근에 또 교통 그 요금, 전반적인 교통 요금 오르는 상황이고, 또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채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 있고, 지금 또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어떤 좀 제가 좀 네, 그 어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 사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150원을 원래 1안은 200원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2안이 150원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모든 시의원이 참석해서 이걸 다시 결정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150원이 지하철과 이제 버스 요금이 이제 오르기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결국 대중교통을 이제 많이 활성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요금이 오르면은 이게 또 서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 또 같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특히 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좀 그런 이용하는데 좀 많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원을 얘기가 있었잖아요. 100원, 100원씩 한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서울시의회에 어제 우리가 가서 좀 이제 기자회견 겸 시의원들 교통위원회에 좀 호소를 했습니다. 14분 교통위원이신데 광역의원들. 그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는 사실 안 오르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결과였어서 사실 50원을 삭감한 격이 됐는데 200원 다를 삭감했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대중교통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서민층에 이 부담을 주는, 사실 이게 공적 보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대중교통이라는 게 경제 원리로만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조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조금은 영향을 준 건지 이제 200원이 아니라 150원을 오르기로 하고 이제 초등학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450원인가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대중교통을 계속 경제 원리로만 이렇게 보는 서울시의 입장이 좀 시각이 문제가 많다. 이것을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보존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의 흔적은 없고 그냥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안넣을 거야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더 투자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편한 대중교통이 되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이뭐 서울시 아니지만은 어제 그 인천에 있는 삼하 고속 그 파업을 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근 몇 년 동안 임금 동결적 상황. 그렇죠. 예. 그것도 들어보니까 참으로 그 기사분들도 이제 딱 하시더라고요. 뭐 월 수입이 150에서 18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우선 보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시급을 뭐 한 천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예. 사측에서는 한 160원 이상은 못 해주겠다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지금 노사 결렬 협의가 결렬이 된 상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역시 대중교통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세금 만능주의는 아니고 공적 보조가 만능주의는 아닌데, 예산을 토건 예산이나 무슨 이런 낭비성 예산이나 전시회 행정 예산에 쓰지 않고, 예. 인천이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이걸 좀 더 내실 있게 그 지역 내에서의 이런 공적 보조가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면 충분히 그 재원이 있는 거고, 그 재원을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중교통 체제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 돈을 다 써놓고 이 지자체에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짱을 튕기면 정말로 필요한 교통 체계를 필요한 사람들, 거기서 운하가 지나가든 거기서 무슨 큰 토건 건설을 해가지고 누가 손해 보든 서민들은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서민들이 받아야 될 공적 부조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정말 운하 때문에 서민들이 크게 그 득을 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산을 정말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이 대도시들에게 또 이 집중화되어 있는 이 수도권에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의 낭비 행태들을 우선 좀 근절이 돼야 되겠죠. 그 잠깐 약간 좀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이렇게 아는 그러니까 뭐 효율적 예산을 통해서 그 대중교통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죠. 그리고 공적 부조에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뭐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 그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예. 우리 뭐 이재현 씨가 활동하는 서울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교통 혼잡을 이제 이 도심에서 유발이 되지 않습니까? 남산 3호터널이 지금 대표적인데, 그 교통 혼잡세를 좀 징수를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게 민원 사항 내지는 뭐 거기도 역시 이제 서민의 삶을 또 볼모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의 차들이 생계형 차들이 이제 3호터널도 많이 다니니까. 예.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서민들이 무슨 타격을 입는다 이래가지고 또 서민 볼모론을 또 제기를 하는데, 사실 남산터널 3호터널 하나만 실시하기 때문에 혼잡 통행료 체계가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의 아주 도심권, 그 다음에 강남의 도심권, 또 인천도 있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몇 군데 있는데, 이런데 전면적으로 혼잡 통행료 징수를 하게 되면 정말 그 지역에서는 불효불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진짜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다 뭐 용산이나 또는 저는 옥수 이런 1호 터널 이쪽으로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2호 터널. 그래가지고 오는 곳은 이 또 집중화되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료는 더 많이 사용을 하고 통행료를 안 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돌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전면적으로 이런 통행료 징수 체계를 가져가게 되면 정말 수도권 수도의 중심 지역에는 필요한 사람만 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대중교통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형 건물에 이제 징수하게 되는 그 교통 유발 부담금 같은 게 있어요. 그 뭐 백화점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 거기에도 20년째 뭐 실신하고 있지만은 그 비용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오르질 않고 있거든요. 20년째. 예. 지금 20년 동안에 짜장면 값이 얼마가 올랐고
쌀값이 얼마 올랐고 라면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예, 교통 그 유발 부담금은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도 현실화해야죠. 그런 걸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원들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효율 플러스 예, 그 예산 증가 이걸 통해서 공공교통에 현재 그 서울시 예산에 막대한 이런 투자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함이 생겼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뭐 혼잡 통행료, 예, 도심 혼잡 통행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광화문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이걸 환경운동 그렇죠. 연합이 정책으로 만들어 그걸 후보들한테 그럼 여쭤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우리 뭐 이지원 씨도 잘하고 있지만 그 특정 후보는 서울시 대중교통 체제하고 이런 그 교통 관련 징수를 예. 전면적으로 좀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답도 듣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답변이 온 것이 박원순 변호 예, 캠프에서 예, 예. 답변 예, 그쪽 예, 박원순 후보 쪽에서 이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예. 거기서 나온 대답들을 보면 예, 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검토 이후에 어떻게 이제 변화하느냐 하는 것은 예. 이제 그 이제 시장이 된 사람이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행성 부처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협의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뭐 이렇게 얼핏 든 느낌인데 지금 어제 SBS 방송 이후에 그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그 악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도배가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되게 많이 되어 지금 그러니까 그 느낌 뭐 그런데 동원이겠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박원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만약 나와지고 물론 뭐 이런 문제는 그 심사위 단체가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나오면은 또 어떤 그 저번 때 서울 환경 운동연합 수중보 문제처럼 이것도 좀 그런 사안 이것도 진짜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서울 환경 운동연합에서는 이 사안이 시민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고 뭐 이렇게 같이 이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사안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박원순 후보 측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공약세 일지에 대한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보면은 공공교통 체계하고 또 교통의 수요 관리를 위한 체제의 전반적인 이 뭐랄까 이 점검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건데 당연히 어느 시장이 돼 누가 시장이 됐든 당연히 그 점검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후보나 예. 공공 부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서 이것이 대중교통이 잘 이끌어져 나가야 되고 된다고 믿는 어떤 후보나 어떤 시장이 그 사안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박원순 변호사가 한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또 뭐 막 동원식 그 어떤 그 리플 악플 이런 게 뭐 가능할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온전하고 합리적인 이제 유권자이고 그렇다면 우선 애지중지하게 보고 무엇을 공약으로 내세우는가 그걸 더 보고. 구체적인 공약과 또는 뭐 누가 시장이 됐든 그 시장이 된 사람이 시장을 펼치는 걸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정말 그 뭐 말로만 떠도는 이제 풍문으로만 떠도는 어떤 뭐 동원에 의한 악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선거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예
뭐 크게 이제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 시민들이 뭐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뭐 그래야죠. 됐으니까. 예, 그 뭐 어제 SBS 토론 중에 나경원 후보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서울 시민들은 그 10년 동안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거다라고 하고 뭐 와이셔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같은 경우 과거에는 하루밖에 못 입었는데 요즘 서울 공기가 좋아져서 사흘은 입는다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교통 면을 바라본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의 평가를 뭐 간단하게 뭐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평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어제 토론을 봤는데 예. 두 후보 선거 본부에서 아직까지 교통에 대한 뭐 정책안은 크게 보질 못했어요. 예. 하지만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아마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청계천 사업과 아무래도 그다음 그 버스 예, 그렇죠. 버스 사업일 텐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하면은 오세훈 시장의 가장 무엇이 남을까 뭐 디자인 서울 뭐 그런 거 빼면은 많이 남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스 급행 뭐 중앙차로 라든지 그런 거 이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뭐 평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제 손꼽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통은 여전히 많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에너지라든지 환경, 예. 그다음 경제적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기 이제 서울시장들이 그렇게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교통 혼잡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 속도라든지. 아니면 대기오염 수준이 그 2013년까지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것이 2014년까지 서울시 공기를 제주도처럼 맑게 하겠다는 건데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그게 분명히 개선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봤을 때 나머지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알려진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아니면 질소산화물이라든지 그런 건 여전히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서울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고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 정책을 내놨는데 버스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울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지자체의 비용이 결국 그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 혼잡 비용이 계속 7조 원이 되는 만큼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작 그런 혼잡을 유발시키고 있는 기업들 또는 승용차 이용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지 못하고 혼잡 통행료 그런 확대 정책이 결코 환경 단체들의 어떤 과격한 주장들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이미 10년 정도 이미 검토를 했고요. 오세훈 시장도 이걸 이미 공약으로 2006년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가들이 좀 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지금 남고 서울시 혼잡 비용으로 계속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어려질 경우에는 결국은 그 어떤 서울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이용자들을 전가시키는 이런 결과들로 나타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차기 서울시에서 이런 교통 문제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결코 득표를 하는데도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그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에세이스 한들 간에서 한번 다뤄봤는데 예, 그 어떠셨는지 한 1분 정도씩 좀 예.
딱히 이게 뭐 우리 그 11.6 보궐선거만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리라 보는데 예. 결국은 예, 그 이전에도 현재도 또 미래에도 서울의 그 환경 문제야 절치부심 그 또 환경연합의 일만도 또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일일 겁니다. 그 일이 효율과 효과와 또 뭐 형평성까지 따지면 3대 이제 원칙이 되는데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시정이 잘 펼쳐나가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 중에서 굳이 꼽자면 교통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고 대기 문제고 또 시민 영역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또 견제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시정을 좀 더 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2.6 보궐선거하고 맞닥뜨리다 보니까 후보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요. 예. 앞으로 어떠한 이제 국면에 있어서든지 서울의 이 환경 대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이고 거기다가 대중교통까지 같이 가세를 하게 되면은 이 시민들이 겪는 이런 불편함을 공적 부조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환경과 좋은 편익시설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요번에 12.6 아마 보궐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누가 됐든 간에 잘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앞으로의 그 서울이 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한 시간 동안 저희와 같이 이렇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에세이 산들강 다음 주에도 서울시 환경과 관련해서 그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